통해서 제가 진행할 수 있었던
편집.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나기는 쉽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이 지역 사회로 당당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시작이 될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번 형성되어 버린 편견을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습관이나 태도를 고치기 어려움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유아기, 학령기 아동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장애가 틀린 것이 아니고 심을 인식하도록 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우리 복지관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지역 맞춤형 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바로 우리 경산시는 노동 복합 지역으로 읍면 단위의 전체 초등학교의 약 60%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금 더 소외된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동지역 초등학교 5학년 장애에 대하여 재미있게 할수 있었고 오늘 알게 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주변에서 찾아봐야겠어요. 읍 지역 거주 초등학교 6학년 박땡땡 캠페인에 참여해보니 처음 보고 듣는 내용이 많았어요. 생소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읍면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접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읍면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경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동촌 지역 학생에게 올바른 장애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관점을 심어주기 위하여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계획 진행하고자 합니다. 편견을 해소하는 방법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에 장애인 체험 세트와 보장구 등을 구입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짧게나마 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어려서부터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소 시내권과 떨어진 거리가 장애가 될수 없도록 단편
장애에 대한 정보가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감하고 사람과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눈앞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장애가 편견이 되지 않도록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한 발걸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16만 원밖에 안 모였어요. 공유도 하고 기부도 할게요. 항상 공유해 주시겠어요? 괜찮은 것 같죠?
오픈 채팅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카오 같이 응원하고 공유, 나에게 공유. 링크 보내주세요. 그럼 두 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기부. 총세 번이구나. 응원, 그리고 기부, 나에게 보내기로 기부, 그리고 우리 오픈챗, 도미로 오픈챗 주로 공유하는 걸로 기부. 해서 총세 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공유를 잠깐만요. 한번 해봐야겠다. 나에게 공유하기 말고. 아, 그래도 100원만 되네. 주세요.
할수있는장치를바랍니다입간판식경사로가있으면이웃상점도함께이용이가능하며범용성도확대될수있습니다이처럼지역내장애인과상점주인모두에게도움이되는입간판식경사로설치를통하여장애인비장애인모두편리하게맛집이나핫플레이스를이용할수있고지역사회에서어우러질수있도록지원할예정입니다너무좋다모두가함께보통의삶을누릴수있도록따뜻한마음을모아주세요기부하기하는여성은월경용품을살때자신의건강과생리대가격사이에늘고민해야합니다경제적여유가없는경우에저렴한생리대를선택하게되고생리대안전성에대하여고려하는것자체가사치로여겨집니다때로는이러한상황이매달월경을하는자신의몸을비화하게되고불안속에살게만듭니다일회용생리대는안전한가에대한문제가크게화두가되었습니다그러나안전한생리대를위한정책마련이지연되자여성들은자신의안전을위하여자구책으로 1.5배 비싼유기농생리대를구입해야했습니다이러한여성의불안속유기농생리대시장은2020년한해만매출이 236% 증가했습니다팔창생리대네이거너무마음이아팠어요정말로생리대를구입할돈이없는청소년이신발갈창을대신이용하는것이알려진사건갈창생리대가보도된후생리대구입비용을저소득층청소년에게지원하는정책이진행되고있지만여전히사각지대가많습니다생리대관리정책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잘모르는여성은불안속에서조금이라도안전하지않을까싶어값비싼생리대를구매합니다왜여성은매달자신의안전을비싼돈을주고사야하나요
신청되어야 합니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안전은 기본 인권이지 돈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여성이 매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비싼 돈을 주지 주고 사지 않아도 되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58,000원밖에 안 보였네요. 응원 한 번씩 눌러주세요. 동생을 위해 응원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공감하지 못하는데 응원을 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니깐요. 정신장애인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대화 해뜨는 샘. 정신장애인 희망 공동체 대화 해뜨는 샘을 아시나요?
지원을 해주시면 100명의 정신장애인분들이 선명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회원과 직원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의 회복과 꿈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할 노트북과 의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민을 위하여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합니다. 매년 12명씩 그동안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드린 지역 주민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본업과 가사로 바쁜 날들이지만 당신이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겠다는 사랑의 특공대 어머님들의 마음 온도는 아직도 한참이나 뜨겁습니다. 어머니, 어떤 점이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오게 한 원동력일까요? 2009년 첫 사업 시작부터 함께해온 이영숙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1952년에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때 삶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요. 또 남을 위해서 베푸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구석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그게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나한테 봉사는 사랑이고 난로불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따뜻하게 사는 거.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진심이 사랑의 특공대 활동을 이어온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하시다. 2009년부터 쭉 아직도 한참이나 부족하지. 특공대 어머님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의미 있는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또미르 분들이 생각났어요. 또미르 분들이 저에게 좋은 일 하라고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이랑 이렇게 생각났어요. 어르신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해피피플, 요실금으로 외출이 두려운 어르신,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요변실금 증상으로 외부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요실금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으로 최근 노령층이 증가하며 그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